청주시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이 가까스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이룬 표결 결과가 아니어서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입니다. 도민들은 팥죽을 나눠 먹으며 애군을 쫓고 내년 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소망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강아지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키우던 강아지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강아지를 내던진 2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시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이 가까스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임정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합의와 중재를 이룬 표결 결과가 아니어서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기금 운영 기획안에 대하여 소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옛 청주시청 분관 철거 비용 17억 4,200만 원이 포함된 기금 운용 계획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함께 발묶여 있던 내년도 본예산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21대 21의 여야 동수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민주당 소속 임정수 의원이 전격 등원하면서 찬성 과반을 넘긴 것입니다. 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원래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소신을 통해서 본 예산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본인 소신껏 의결해 주신 거라고. 본회의 개회 직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4개 자리도 모두 내놨습니다. 문화재청과의 협의 완료 후 예산 편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는 없었다. 청주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주요 정책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제안했던 본관 철거 여론조사나 문화재청과의 협의 이후 예산 집행 같은 중재안은 모두 백지화됐습니다. 언제든지 본관 철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배수진을 쳤지만 결국 내부 분열, 단 한 표로 모든 것을 잃은 셈이 됐습니다. 새해에도 청주시 의회는 긴 혹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값이 최대 낙폭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충북의 이달 셋째 주 매매 가격 지수는 100.50으로 전주 대비 0.65% 떨어지며 매매 가격 지수 기준치 100을 산정한 지난 2021년 6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는 102.10으로 한 주 새 0.77% 하락하며 역시 최대 주간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청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흥덕구와 상당구, 청원구, 서원구 순으로 하락폭이 큰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입니다. 밤이 길다 보니 음의 기운이 강하다고 믿어서 이 붉은 팥죽을 먹으며 애군을 물리쳤는데요.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팥죽을 나눠 먹으며 내년 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소망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영하의 추위를 녹이듯 붉은 팥죽에서 모락모락 김이 솟아오릅니다. 곱게 쑤은 붉은 팥 뒤로 먹음직스러운 하얀 새알이 둥둥 떠 있습니다. 혹시라도 팥이 솥에 달라붙을까 쉴 새 없이 계속 저어줍니다. 해마다 신도들 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까지 몰려들기에 밤을 꼬박 세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는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잠도 한숨도 못 자고 계속 끓이다 보니까 좀 피곤은 해도 여러 사람이 또 나눠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정성스레 만든 팥죽을 포장용기에 담아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하고 하얗게 김이 올라오는 팥죽을 아낌없이 담아줍니다. 팥죽을 먹어야 진짜 한 살을 먹는다는 옛말처럼 마음만은 이미 새해를 맞습니다. 올해의 모든 애군이 사라지고 내년에는 건강하고 식구들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시청 구내식당의 점심 메뉴도 팥죽입니다. 다른 날보다 더 길게 늘어선 줄. 집에서 만들어 먹기 쉽지 않아 직장인들에겐 더없는 인기 메뉴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챙겨 먹기 어려운데 오늘 또 동지팥죽 준비해 주셔서 이거 먹고 애군 다 떨쳐내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기분마저 따뜻해진 동짓날 하루. 모두 애군이 사라지고 좋은 일만 가득한 새해를 빌었습니다. CJEB 김세희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조그만 강아지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키우던 강아지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강아지를 던진 2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주차되어 있는 차량 위로 강아지 한 마리가 추락하고 그 충격으로 멀리 튀어져 나갑니다. 차량이 움푹 파일 정도의 충격. 추락한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차가 이래야 됐다. 이게 내 차걸랑요. 전화가 왔어. 그래갖고 나와보니까 차가 이래야 됐네. 걔는 죽어있고. 사건이 벌어진 시각은 오늘 오전 8시 40분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걸어가 눈높이 접으니까 이렇게 푹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인형이 처음에는 인형이 떨어졌나 그냥 그랬대요. 그랬더니 강아지였다. 경찰 수사 결과 강아지를 던진 사람은 아파트 15층 주민인 20대 여성 A씨.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창문으로 던진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거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A씨를 조만간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늘 실시된 청주체육회장 선거에서 김진균 전 충북교총 회장이 전흥식 현 청주체육회장을 물리치고 당선됐습니다. 체육 인프라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김진균 당선자는 120표를 얻어 49표 득표에 그친 전흥식 현 회장을 앞섰습니다. 또 음성군 체육회장에는 김기창 전 금왕읍 체육회장이, 괴산군 체육회장에는 강영목 전 괴산군 체육회 이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앞서 무투표 당선된 윤현우 도체육회장 등 민선 2기 충북체육회장단 12명은 오는 2027년 초까지 4년간 충북체육을 이끌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체 공동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과 도 공무원의 위원회 파견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OECD 꼴찌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추세로 가면 국가적 재앙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앞으로의 5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인구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법은 무엇인지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저출산 고령사회연회 이게 이 대통령 직속기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일 텐데요. 네, 특히 지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 지역의 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대책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핵심은 지역 격차 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방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젊은이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역시 교육과 의료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순히 출산율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지자체마다 뭐 충북도 그렇습니다만 그간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앞다퉈서 이 출산 장려금을 확대해 왔습니다. 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돈을 주려면 이제는 확실하게 줘야 된다. 그래서 헝거리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려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뭐 결혼하겠다 하면 초기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대출을 해주는 거죠. 저금리로, 초저금리로. 그래서 헝거리는 한 4천만 원을 초저리로 장기 대출하는데 우리는 한 2억은 초저리로 장기 대출을 해드리고 아이 하나 낳으면 이자 면제, 둘을 낳으면
원금 절반 탕감, 셋을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 이런 정도 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초기에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 낳기가 요즘에 너무 힘들다. 그래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도 그럼 키우면 정작 내 노후는 또 행복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층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요? 네, 인식 변화는 역시 제도와 인식 변화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 낳으면 고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행운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는 것이 예전에는 투자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의 노후를 좀 부양해 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그 아이는 전 노인을 같이 부양을 하거든요. 아이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비용의 개념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제도에 있어서 노인의 건강, 일자리 또는 경제 그리고 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운 그런 분들과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 않은 분들과의 노후의 보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좀 차등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또 이제 또 강력한 또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주자로도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자리를 맡고 계시는데 출마의 부담이 되지는 않으신가요? 뭐 사실 많은 고민 중입니다. 저출산 문제, 뭐 기후 문제 이런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존망의 문제이고 인류의 생존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좀 챙겨달라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요. 그 또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당의 요구도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잘 고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에 집중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힘이 있어야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 또 당의 일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들도 해주십니다. 더 많이 깊이 고민하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또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의 보탬이 되는지 더 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고민이 더해서 이제 실효성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가 매년 각 분야 유공자를 심사에 수여하는 도민 최고영예상인 제22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산업경제부문 수상자는 다우산업 박종관 대표로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과 중소기업 융합연합 충북회장을 역임하며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체육부문은 다양한 충북 관광 상품을 제작한 이신재 비전 데코리의 대표가 선행봉사부문은 해외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친 오정규 성은건축사 사무소 대표가 수상했습니다. 주식회사 에코프로가 코로나와 독감으로 실내 생활이 길어진 어린이들의 심리 건강 지원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놀이키트를 초록우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직접 산타 원정대로 변신해 친환경 화분 키트와 크리스마스 카드 등 총 9종의 놀이키트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산타 원정대 놀이키트는 도내 22곳의 그룹홈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홍익기술단에서 1,0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에서 450만 원, 사단법인 무궁화복지월드 동청주봉사단에서 1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대성금속, 청주사천산업용재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 청주용담명암산성동 통장협의회에서 각각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사직일동 통장협의회장 진찬숙, MS우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상사에서 각각 1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청주 시민의 기증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전시하는 시민기록관이 오늘 청주기록원 1층에 개관했습니다. 청주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인 시민기록관은 총 사업비 9억 8천만 원가량을 들여 아카이브 역사관 등 주제별 전시실과 체험 휴식 공간을 갖췄습니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오송바이오밸리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오늘 오송 C&V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오늘 행사는 충북연구원 이경기 박사의 국제도시 지향을 위한 추진 전략 주제 발표와 함께 맹경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충북 북부권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가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충북의 의료 환경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충북대병원 분원 추진과 의료진 증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분원 유치의 경우 국고 지원율이 현저히 낮아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음성의 한 농협 직원이 현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년간 농협 조합원들의 비료를 팔고 남은 현금 2천만 원가량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내부 업무 이관 과정에서 발각됐습니다. 농협중앙회 충북검사국은 지난 10월과 11월 감사를 실시해 인사위원회의 감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은 1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절기 동지입니다. 이 절기를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점차 길어지는데요. 끊임없는 눈과 한파 소식에 또 우리 경제 상황까지 꽁꽁 얼어붙어서 여러모로 힘든 요즘이죠. 지치고 힘든 우리 일상에도 희망찬 햇살이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